시작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자, 이번 주는요. 자, 제 오장하겠습니다. 주택 공급편. 공급편. 요거는 두 문제가 나옵니다. 공급과 뒷부분, 이제 리모델링 다 나오네요. 그래서 공급과 기타 보책 해서 리모델링 또 작은 편이 쭉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뒤에 부분들 애수단 두 개 이상이 나옵니다. 세 개까지 나옵니다. 자, 제 오장 보겠습니다. 163페이지입니다. 1쪽 3페이지. 자, 5장 공급편 또 중요하죠. 보겠습니다. 1번 지문 1번입니다. 공급의 원칙이죠. 공급 분양이란 말입니다. 일단은 보시면요. 1번 보시면 사업주체가 자 주택법에서 건설되어진 주택을요. 이제 공급합니다. 할 때는 마음대로 못합니다. 예, 다음에 있는 바로 법에 있는 그 내용대로 건설 공급한다 되어있죠. 그래서 공급도 이제 법에서 제한하겠다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법적인 제한 받으면서 공급 분양 입주한다. 라는 말입니다. 보시고 2번입니다. 이 경우에 보시면 국가 유공자, 보훈 대상자, 장애인, 또요, 등이죠.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요, 조건을 다르게 정한다. 그래서 특별 공급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래서 입주자 모집 조건을 달리 정해서 별도로 공급할 수 있다. 별도 공급은 특별 공급. 그래서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서는요, 특별 공급부터 하라. 라는 말도 이 법에다 나와 있습니다. 자, 밑에 박스 보이죠? 여기 다 박스에 있는 요 내용들을 제 주택을 공급해야 됩니다. 박스 안에 1번 지문 참 중요합니다. 박스 안에 1번 별표하십시오. 참 시험 잘 드는 상입니다. 자, 설명하겠습니다. 보시면, 자, 건설 말고요. 건설 말고 이제 입주자 모집입니다. 모집, 분양, 분양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봅니다. 그래서 본문의 표현은요, 입주자 모집이다. 입주자 모집. 이 말이 바로 공급, 분양, 같은 말입니다. 입주자 모집한다. 또 분양한다. 또 주택을 공급한다. 다 같은 말입니다. 모집, 공급, 분양 같은 말입니다. 할 때도 별도로 승인 받고 합니다. 모집, 분양도 승인 받습니다. 이때 승인은 전부 다 시장, 군수, 구청장한테 분양, 공급, 모집 승인 받습니다. 이거 중요한 말입니다. 건설 말고 주택 분양 승인은 시군, 구청한테 받는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주택 말고요. 복리시설 상가입니다. 이것은요. 분양 신고하지 승인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가는 분양 신고한다는 말입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다음에 또 공공사업주체, 국지, 토지 등의 공공사업주체들은요. 모집 승인, 분양 승인 받지 않습니다. 신고도 안 합니다. 그래서 공공사업자는 제외한다. 아, 진짜 다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거기 박사는 1번에 있죠. 참 중요한 말입니다. 보십시오. 그 다음에 박사는 2번 보시면요. 공급할 때 보시면, 2번입니다. 2번. 1번에 보입니다. 자, 공급하는 모든 조건도 다 국토교통부 령으로 정한다. 랍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요. 법으로 정한다. 라는 말입니다. 또 보시면, 두 번째 보세요. 니은편 보시면요. 자, 이런 말도 보입니다.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입니다. 벽봐주죠. 벽지, 바닥재, 주방용구와 조명기구입니다. 이것은요, 분양가에 포함됩니다. 분양가에 포함시켜라. 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들 외입니다. 벽봐주죠. 이것들 외에는요, 가격을 따로 제시를 해서, 이것은요, 입주자한테 선택을 하게 하라. 라는 말 딱 보이죠. 그래서요, 우선 뭐 그 시스템 천정 에어컨이라든지 이것도 같은 제품들은요 분양가에 포함 안 된다. 그래서 벽지, 바닥재, 주방과 조명연구들 외에는 가격을 따로 해서 요 선택품으로 빼야지 분양가에 포함시키면 안 된다라는 말이 그게 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 말입니다. 그다음입니다. 주택 공급 업무죠. 대행편. 자, 여러분들, 주택 공급. 공급을 실제 보시면 사업장 안 하죠? 뭐, 보시면 지에서 자이다. 이 아파트가 돼도요. 이 건설합니다, 건설. 건설하고요. 실제 보시면 분양이죠, 분양. 요 분양은요, 분양 대행사가 합니다. 분양은 실제, 예, 분양 대행사가 되게다 분양합니다. 대행사가 있어요. 있는데요. 요 대행에 대해서 법에서 딱 이렇게 통지를 합니다. 그래서 공급 분양 대행입니다. 그래서 이 사업체는요, 이 공급 업무, 모집 업무를요,
전부 안 됩니다. 전부 안 됩니다. 전부 안 되고요. 일부, 일부, 일부에 대해서는요, 이 대행사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딱 대행케 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건설한다든지 직접 분양이 원칙인데, 원칙인데, 이런 이 실제 분양팀을, 분양회사한테 대행케만 됩니다. 그래서 분양에 대해서, 분양 공급 업무를 일부에 대해서만 대행하게 할 수가 있다.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3번에 보내죠. 이때 공급 업무 전부는 안 됩니다. 전부 아니고 일부에 대해서만 제3자한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일부 대행, 일부 대행. 줄을 딱 꺼내십시오.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 페이지 먼저 보세요. 요때 대행자입니다. 대행자. 대행자가 누구냐? 한번 쭉 나와줍니다. 대행사 보시면 첫 번째. 거기 보시면, 등록 사업자. 등록 사업자한테 대행케 할 수 있다. 딱 보이죠. 두 번째 보시면, 거기, 어떻습니까? 기타 보시면, 건설 사업자. 건설 사업자입니다. 건설 사업자로서 일단의 요건을 갖춘 자라만 딱 보입니다. 또 세 번째 보시면, 거기 정비사업 전문 관리업자. 관리업자도 거기 딱 보이네요. 보입니다. 또 네 번째 보시면, 자,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 부동산 개발. 개발하기 위해서 등록한 자. 부동산 개발 등록 사업자란 말 딱 보입니다. 보통 요들이죠. 분양 대행사 말, 분양 대행사. 기타 이제 국토교통부령으로 전환 자인데 이 령은 아직까지 안 나와 있어요. 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각기 대행케 할 수 있다. 이 표는요, 일부 대행이지, 전부는 안 된다. 일부만 대행케 할 수 있다. 일부란 말, 요것을 기억해 주세요. 요까지 한번 안 보셔도 됩니다. 자, 보시고 이제 그 다음 편에 02장부터가 이제 중요하고 또 신설된 사항도 하나 살짝 있습니다. 그래서 요 편에서는요, 다시 여러분들이 이 프린트물 보시면 그쪽 우리 첨부된 거 있죠? 개정상에 4페이지에 보시면 하나 또 신설된 사항이 나옵니다. 자, 일단 이제 우리가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공급편입니다. 공급편. 공급편 보시면요. 공급편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공급편에서는 첫 번째 보시면요. 우리 공급자, 사업주체 공급자한테 부여하는 공급의 업무가 있습니다. 공급자한테 붙는 업무가 딱 나옵니다. 두 번째 보시면 입주자분들한테 또 붙는 책임 업무가 또 나옵니다. 또 세 번째는요. 주택 공급정책, 공급정책이 나온다. 이렇게 세 파트가 분류가 됩니다. 공급자한테 보시면요, 이제, 이들은 이제 분양이 잘 되면 큰 어떤 수익이 발생합니다. 분양하기 전부터입니다. 하기 전부터, 이제,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부터 붙는 책임이 딱 붙습니다. 분양하고 난 이후입니다. 하고 난 이후에도, 당분간 그 주택 건설할 땅 대지나 건물이 사업자한테 소유권이 있습니다. 그 있는 것을 가지고 기타 권리 설정이죠. 예, 모집을 했는데 분양했는데 그 위에 각종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 저당권 등 기타 권리 설정 금지한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라고요. 입주자분들은요 이제 이거는 선정 당첨되면 큰 어떤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선정되기 전부터 붙는 책임이 있습니다. 뭐냐고 볼 때 공급 질서, 공급 질서 교란 행위 금지한다. 교란 행위 금지한다라는 말도 나올 것이고요. 선정 당첨이 딱 튀어서 당첨되고 난 이후에 보시면 전매가 제한된다. 전매 제한편이 또 등장을 합니다. 전매 제한편입니다. 전매 제한편. 다음에요. 정책편 보시면 이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 제한, 분양가 상한제가 또 등장을 딱 합니다. 하고요.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보시면 투기 과일 취급한 장소 중에서 또 전매 등은 억제한다, 제한도 합니다. 투기 가지고 또 조정 대상적이란 장소를 딱 정해서 전매 등도 제한을 한다라고 합니다. 또 임대주택에 대해서 건설 공급을 또 촉진한다. 아마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요 파트인데요. 요 7개 파트가 나옵니다. 중에서 2개 꼭 시험에 나옵니다. 지금은 요 첫 번째입니다. 공급자의 업무, 요 편을 딱 보십니다. 보세요. 그럼 혹시나, 지금 체계도, 저 체계도 또 강의 올라갑니다. 체계도인데, 요 체계도는 말입니다. 공부하시면 마지막 초핵심, 정말 중요한 초, 정말 중요한 초핵심적인 사항만 다 포함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요 체계도도 여러분들,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핵심. 그래서, 진짜 핵심이 다 포함되니까, 체계도는요, 처음 보시면 어려울지 몰라도, 좀 공부하신 분들은 참 좋아요. 그러니까 이제 체계도는요, 앞으로 딱 그 공부가 좀 되신 분들은 이 한 번에 싹 볼 수 있어요. 있으니까 체계도를 활용을 많이 합시다. 체계도는 꼭 사보십시오. 제가 다 썼지만, 체계도에 있는 이 내용만 잘 정리해 놓으시면, 여러분들 전체적인 내용, 기본 점수가 깔립니다. 그러니까 체계도는 활용을 잘 하십시오. 강의 올라가고 있습니다. 진짜로 중요한 초핵심이 다 포함됐다. 그래서 체계도 참 중요합니다.
자, 그저 마치고 보겠습니다. 자, 다시 철갑니다. 책 164페이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공급자한테 붙는 책임, 공급자, 분양자, 공급자, 자, 사업자한테 붙는 책임이 있습니다. 책임입니다. 책임인데요. 중에 한 개가 나옵니다. 모집하기 전부터 붙는 책임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자, 사업자는 요제 보시면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 책임이 딱 붙어요. 그래서 이걸 다 분리해서 또 봅니다. 좀 지울게요. 이거 다 지우겠습니다. 모집 승인 받을 때입니다. 이때 요건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분양할 때도 요건이 있습니다. 요건이 필요하다. 요건이 딱 됩니다. 분양할 때도 이 요건을 갖추어야 분양을 하게 해준다라고 합니다. 첫 번째 요건이 지금 나옵니다. 보시면 이 사업자들이 견본주택, 견본주택을 설치할 때입니다. 할 때는 말입니다. 실제 이 사업객 승인받은 바로 시공주택, 사업객 승인받은 시공주택과 같이 해라. 같이, 같은 것으로 해야 됩니다. 같은 것입니다. 외부 형태는 같을 수가 없어. 빼고요. 내부만 같으면 돼. 내부. 그래서요. 시공할 주택과의 건물 내부에 설치하는 바로 마감자재입니다. 마감자재. 벽지, 바닥재, 주방, 조명입니다. 벽과 주조. 그래서 벽지와 또 바닥재와 주방, 용구와 조명기구입니다. 이것들은요. 실제와 똑같이 해야 돼요. 그러니까요. 요 목록표입니다. 목록표. 목록표를 작성합니다. 작성해야 돼요. 그리고 또 각 방실, 견본택 각 방실, 견본에 있는 각 방실을 촬영한 영상물입니다. 영상물을 만들어가지고 이것을 같이 첨부해서 이것을 제출을 하게 되어져 있다라고 합니다. 시군구청한테 냅니다. 그래서 입사 모집 승인 신청할 때 첨부해서 제출을 같이 합니다. 그러면요, 요 시군구는 일정 시간 동안 요 보관을 한다. 이것이 참 중요합니다. 참 중요해요. 그래서 시점이 제출받은 시점부터가 아닙니다. 미리 했습니다. 뭐 삼성 뭐 LG 화학 거 쓴다. 또 뭐 KCC 쓴다. 이렇게 해서 물품을 딱 첨부합니다. 첨부해 갑니다. 하지만요, 실제 벽지나 바닥재 설치 시점은요, 요 지금 초기 공사 때 아니죠. 공사 끝나고 입주할 때 받습니다. 그러니까요, 요 보안 시점은요, 사용 검사 입주할 때 받는 검사죠. 요 사용 검사 할 때 그때 벽지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요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이거 참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제출은 미리 했지만 실제 벽지는요 입주할 때 바른다. 그래서 입주할 때 받는 검사, 사용 검사 일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문장이 참 중요합니다. 요것이 바로 그 밑에 보시면 자 3번과 3번이 3번에 1번과 3번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 미리 했어요. 미리 만약에 그 2002년 20년도 1월달에 했습니다. 했어. 그런데 실제는요 한 2023년도 1월달에 공사 끝납니다. 이때 바릅니다. 발라. 그런데 그 사이에 보면 이 제품이 풍기 현상, KCC가 물건을 안 만들어. 또 LG화학이 물건을 안 만들어. 그래서 풍기가 발생이 딱 된다. 물건이 안 나온다면 안 나온다. 어떡합니까? 그러면요. 이때가서는요. 같은 품질. 뭐 이게 SK화학도 있어. 같은 품질 이상으로 설치하면 돼요. 설치하면 돼. 한 다음에 요 사실을요. 입주 예정자들한테 통지 알리기만 하면 되지. 동의도 필요 없다. 통지만 하면 된다. 그 내용도 밑에 보시면 4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그리고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프린트물 제일 밑에 4페이지에 보시면 있습니다. 객행상환이죠. 이것뿐 아닙니다. 뿐 아니고 하나 더 이번에 추가되었습니다. 이것뿐 아니고 하나 더 추가되었어요. 이것도 제출한다. 하지만요. 광고 4번. 광고했죠. 뭐지 광고. 요 광고한 4번. 4번까지도 같이 제출합니다. 그래서 실제 홍보할 때 광고했던 4번도 같이 제출합니다. 이것도 같이 2년 이상 보관한다. 그래서 이 모집할 때 한 그 광고 등 표시 광고 4번도 같이 제출한다. 그래서 광고 홍보 문구도 같이 제출하면 나중에 이 실제 그들이 뭘 하겠다는 거 안 할 수 있어. 홍보할 때는. 그 사실 뒤에 밝힌다겠죠. 그래서 홍보 광고 표시 광고 표시나 광고한 4번도 같이 제출을 같이 해라. 이것도 사용 검사로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같은 업무가 또 보이됩니다. 그래서 광고 4번도 제출한다. 같이 신설 추가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하나 적어 놓으십시오.
그래서 관로 5번에서 광고한 그 표시 광고 4번도 같이 제출한다. 똑같이 보관한다. 이렇게 써놓으십시오. 자,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03장이죠. 03장. 그 넘어옵니다. 사업주체가 견본주택을 건설할 때, 내부에 설치하는 마감재 등은요, 이 사업객 승인, 요 사업객 승인, 사업객 승인 받은 시공할 주택과 같은 것으로 하라. 다시 그게 나와 있습니다. 됐어요. 자, 보시고요. 예, 그 다음에 그 3번 사항 보세요. 견본주택이나 견본, 견본이라고 보시면, 얘는 요 목록표, 목록표로, 목록표입니다. 목록표를 위치합니다. 위치하고요. 그 다음에 평면도, 평면도, 평면도와 시방선, 시방선도 같이 비치한다. 되어있죠. 그래서 마감 자재 목록표와 평면도와 평면도와 시방선을 같이 비치한다. 라는 말도 보입니다. 이것도 체크를 해주세요. 03번에, 걸로 3번에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입주자, 사업자한테 모집하기 전부터 붙는 책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고, 시험에 자주 뜹니다. 특히 요 보관 시점, 참 시험에 잘 뜨니까, 사용 검사 1년부터 2년 이상 보관한다. 꼭 기억하십시오. 자, 그 다음에 04장은요, 우리 분양하고 난 이후에 붙는 사업자한테 붙는 책입니다. 분양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입니다. 그래서 공급자한테 분양하기 전에 붙는 책임도 있었고, 분양치고 난 이후에 붙는 책임입니다. 이것을 지금부터 배우십니다. 그래서 또 이것도 같이 설명이 되어집니다. 모집 승인 받을 때 요건이 또 하나 되어 있습니다. 받을 때 보시면 요건 완도 있었죠. 요건 투 있습니다. 요 모집 승인 받을 때 보시면 요건이 또 하나 되어 있다. 두 번째 요건이 있습니다. 예? 우리가 주택을 건설할 때는 뭐 했습니까? 대지에 대한 소유권 또는 뭐 사용권 확보 했습니다. 그런데요, 입주자 모집 분양할 때는 이 사업자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됩니다. 사용권 안 됩니다. 건설할 때는 대지의 뭐 소유권 또는 사용권 또는 지구단위 계획에서는 뭐 80% 정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요. 모집 분양할 때는 소유권만 된다. 소유권 100% 확보를 해야 된다. 합니다. 확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분양 승인 받을 때는, 모집 승인 받을 때는 대지에 대한 소유권만 된다. 사용권은 되지 못한다. 라는 어떤 또 책임이 붙습니다. 그런데요, 요 상태는 계속적으로 유지를 해야 된다랍니다. 이 말은요, 모집을 하고 난 이후에 사업자 앞으로 소유권이 있다 보니까 다시 그들 사업 주체들 앞으로 소유권이 형성되어 있으니까 또 타등기 설정해서 돈을 융통한다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도 안 된다 합니다. 더더욱이 판다, 처분한다. 이것도 절대 되지 못한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말은요, 이 시기는 또 연구기가 아니다. 연구기가 아니야. 그래서 요 시점은요, 입주 예정자 분들이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소유권 이전 등기, 요 신청을 할 수 있는 날 있습니다. 예.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전에 통지해준 입주 가능일을 말한다랍니다. 가능일을 말한다. 이게 뭐냐? 한마디로 잔금 지급 날짜를 말합니다. 잔금 날짜. 그런데요, 잔금을 지금 바로 준비하지 못하는 분도 있어. 그분들 보호를 위해서 이 신청 가능한 날 이후입니다. 이후, 요 이후, 이후, 이후입니다. 이후, 이후 60일까지도 금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근데도 처분했다 등에 위반했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무효 처리를 한다는 문실한다. 문실합니다. 그래서 요 무효입니다. 무효, 요 무효가 된다는 것을 외부에 공시해요. 외부에 공시한다. 외부에 공시한다. 공시합니다. 공시하는데 그 공시한 그 방법이 무엇이냐 하니까요, 부기 등기를 해서 공시를 딱 해놓습니다. 해놓습니다. 이때입니다. 요 금지 등기 시기가 언제냐 합니다. 건설 대지는요 처음부터 해서 와야 돼. 그러니까요, 이 건설할 땅 대지는 처음부터 해서 온다 해서요, 입주 모집, 입주자 모집,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일부터, 입주자 모집 승인 신청 시부터 해서 와야, 입주자 모집 승인을 딱 내어준다, 이겁니다. 그런데 혹시나, 이때 만약에 주택 조합이 주택 사업을 할 때도 같은 책임이 붙는데, 조합일 때는 말입니다. 이 사업계획, 주택 건설 사업계획 승인, 사업계획 승인, 요 신청 시부터 같이 해서 와야 된다. 이것도 설명을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있고요. 자, 주택은요, 보시면 우리 한국은 토지 등기, 건물 등기 분리합니다. 분리하니까 주택은 완성이 딱 되어지면요, 일단 건설한 사업자 앞으로 먼저 소유권 보존 등기입니다. 보존 등기예요. 합니다. 그러니까요, 주택 건물은 요 소유권 보존 등기 시기에 그때 가서 동시에 해야 된다랍니다. 해야 된다. 하지만 저 같은 경우도 공공사업자
공공사업주체는 이런 거 할 필요가 없다라는 부분도 있습니다. 왜? 아니라니까. 이 말입니다. 이거 함에 불구하고도 팔아먹었다. 모여가야 된다. 이거죠. 기본 원칙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실제입니다. 실제. 금지한다. 금지한다. 이겁니다. 하지만 실제는요. 실제는 타등기 설정을 대부분 다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중도금 담보 대출할 때 이거 말수하고 타등기 설정을 거의 다 합니다. 그래서 실제는 한다. 아, 실제입니다. 실제. 어떻게 오냐면, 자, 입주 예정자 등의 주택 구입 자금, 주택 구입 자금, 요 마련, 융자 설정, 즉, 중도금 대출, 요걸 위해서 타등기 합니다. 실제. 또 요, 두 번째 보시면, 이 사업자가 파산되어서, 사업자가 망했다. 파산되어서, 망했다. 파산되어서, 자, 변경되어진 사업자의 자금 어떤 융통을 위해서는 또 타등기, 할 수 있게 해준다. 이게 다 기본 털이 딱 나옵니다. 옆편입니다.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모든 사항들이 이 판서가 체계도에 다 나와 있어. 체계도를 보시면 다 이렇게 쭉 형성이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계도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 있겠습니다. 체계도 꼭 거기 훑어보시고 마지막에 체계도로 쭉 보시면요. 전혀 확실합니다. 자, 그 내용들이 밑에 165페이지입니다. 일단 공사장 보시면 사업도체의 기본적인 사항이 쭉 나와 있죠. 그래서 건설된 주택과 대지지사 입주 모집성의 신청일 이후부터 입주 예정자들의 주택 소유권 이전등의 신청을 할 수 있는 이후까지 다음 행위 할 수 없다. 다시 여기 쭉 나와 있습니다. 이런 말들이 지금 쭉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있습니다. 또 주택 조합 같은 경우는요. 사업계획 승인 신청에 말한다. 이것도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다음 장을 딱 보시면 다음 페이지에 보시면 하지 못하는 행위가 무엇이냐 하니까 그 박스 안에 있죠. 각종 어떤 등기되는 권리 설정하지 못한다. 가 박스 안에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또 처분 또 못한다. 박스 안에 3번이 있습니다. 보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나 그 2번 상이죠. 이 동의 업대에도 바로, 자금 마련 융자 설정할 때 타등기 할 수 있다. 다시 1번과 2번이 있습니다. 그 밑에 2번에 1번, 박스 두 번째 이상이 있죠.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사업자 파산 등이다. 또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것도 보십시오. 금지하는 것을 부기등기 한다. 부기등기 시계 딱 뜹니다. 그 밑에 있죠. 자, 대지 1대는 그 오른편 보세요. 오른편에. 그, 아, 제일 밑에 보세요. 3번, 2번 상이네요. 사업자가 공공사업자이만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도 거기 나와 있습니다.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편 보시면, 이 박스 밑에 시기, 시기 참 중요합니다. 대지에 대해서는 입주자 모집 공고 승인 신청과 동시에 한다. 라는 말 다 보입니다. 보이고, 또 그 밑에, 주택은요, 소유권 보존 등기와 동시에 한다. 밑에 보입니다. 보시고요. 하면 불구하고도 팔아먹었다. 하면 무효가 된다. 라는 것도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해서 보십시오. 자, 이렇게 해서 보시고, 그 다음 페이지 신탁 부분들은 볼 필요 없으니까 넘어가십시오. 넘어가시고, 하나 더 봅니다. 168페이지입니다. 05장. 이것도 중요한 사항이죠. 근래시험에 두 번 나왔더랍니다. 사용검사 후 매도청구라는 것이 있나, 매도청구. 사용검사 후에 매도청구한다. 라는 말도 중요한 사항입니다. 이건 여기입니다. 보세요. 그래서 사용검사 받고 입주합니다. 사용검사 받고 입주를 딱 합니다. 별 탈 없이 입주해서 등기치고 다 소유권자가 되어서 이제 살든지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고 난 이후입니다. 갑자기 하고 난 이후에 갑자기입니다. 다 잘 살고 있는데, 잘 살고 있는데요. 있는데, 요 단지 안에 토지 일부입니다. 옛날 진짜 땅 주인이, 이 땅이 내 땅이다. 합니다. 그래서 요 대지 안에, 대지입니다. 대지. 종전, 이 종전의 소유자 분들이 어떤 이유 때문에 소유권을 회복을 따겠습니다. 참 이게 난처해집니다. 이미 다 살고 있는데, 땅 주인, 옛날 땅 주인이 이게 나의 땅이다. 해서 이 소유권을 회복하는 게 있어요. 회복. 마침 보니까 회복된 요 토지가 전체 토지입니다. 전체 대지에서 5%가 채 안 돼. 이때입니다. 이때 힘을 또 줍니다. 그래서 회복된 그 토지가 5%가 채 되지 않는다 할 때 주택의 소유자입니다.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요 소유자분들이 당신 그 땅을 파세요. 이렇게 해서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할 수 있는 그런 지위를 또 부여합니다. 그래서 회복되어진 그 토지가 전체 대지에서 5%가 최대지 아니할 때 주택의 소유자분들이 시가를 제시해서 매도 청구를 할 수 있다랍니다. 그럼 권리가 회복됩니다. 단요, 요 청구는요, 요들이 이제 회복되는 이때부터 2년 안에 그 어사표시를 송달을 해야 된다. 그러면 회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때 발생한 모든 비용들은요, 원래 건설했던 사업주체한테 다 달라놓고 구상권을 행사를 할 수가 있다는 요 절차입니다. 혹시나 또 요 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제기할 때, 여튼요, 대표자 선정할 때 전체 소유자분들의 4분의 3의 동의가 필요하다. 요것도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사항이지만, 시험에 자주 듣는 사항입니다. 여기서 확인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우리 공급자한테 붙는 책입니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입주자. 입주자한테 또 붙는 책임이세요. 여기서 보십니다. 21편입니다. 공급받으려는 자, 입주자입니다. 1번 사항은 필요 없어요. 통과하십시오. 통과하시고요. 2번 사항이 중요합니다. 2번 사항. 입주자분들은 선정, 당첨되면 큰 어떤 전매 차익이 발생합니다. 선정, 당첨 되기 전부터의 책임이 있고, 이후의 책임이 있다. 그래서 당첨되기 전에 공급질서 교란행위 금지. 당첨되었다. 전매 제한. 있다. 없습니다. 다 중요한 사항입니다. 자, 첫 번째 보시면 공급질서 교란금지. 이것도 시험에 참 자주 나왔던 사항입니다. 원래는 좀 안 보이지만 자주 나왔습니다. 그래서 주택 공급질서 교란하는 행위를 하지 마라. 에 관한 책임이 붙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남들보다 먼저 빨리 선정, 당첨될 수 있는 지위입니다. 남들보다 먼저 빨리 선정, 당첨될 수 있는 우선적인 지위. 요 지위들 일체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란 책임이 바로 이겁니다. 양도하지 못한다. 양도 금지의 책임부터요. 우선적인 지위. 남들보다 먼저 빨리 당첨될 수 있는 요 지위들 양도하지 못한다는 책임이 딱 붙습니다. 같은 말인데요. 이때 요 지위가 무엇이냐가 또 중요합니다. 그래서 보시면 5개 지위가 나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우리가 이미 배웠습니다. 주택 조합원 지위죠. 조합원 지위들 양도할 수 없다. 이미 배웠습니다. 이건 지역과 직장 조합을 말합니다. 리모델링은 포함이 안 됩니다. 지역과 직장 조합에 대한 슬립인가 봐지만 양도할 수 없다가 기본 원칙이죠. 이것만 다 포함됩니다. 또 두 번째 보시면 주택 상환사채 그 뒤에 나옵니다. 주택으로 갚아준다라는 상환사채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딱 되어진다 이렇게 아시면 됩니다. 상환사채. 세 번째 보시면 입주자 저축 정서들 이걸 제일 흔히들 많이 양도하시죠. 청약 통장 담보대출도 있는데 불구하고도 뭐 삽니다 팝니다 막 붙어있어요. 입주자 저축정서를 삽니다 팝니다 하시면 안된다 이거죠. 안됩니다. 또 네번째 보시면 시군구청에서 확인해준 발행해준 무허가나 철거민 등의 증명서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집니다. 그러면요 공공주택의 우선 입주권이 나옵니다. 이것도 요 지위에 포함됩니다. 또 5번 보시면 공익사업을 통해서 발생이 되어진 이주대책자 지위, 이주대책자, 그럼 이주대책용 아파트가 우선적으로 부여됩니다. 이것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진다. 5개 지위입니다. 주택조합원의 지위, 주택상환사채, 입주자 저축정서, 그다음에 시군구 발행 무허가 책임인 증명서들, 이주대책자 지위, 이거 다 여기 포함됩니다. 이것들 양도할 수가 없어요. 양도뿐 아니고, 요 속에는요, 양도뿐 아니고 각종 어떤 매매, 우선 정의어, 뭐 처분, 뭐 교환, 일체 다 모든 것이 안 됩니다. 다 안 되고요. 또 이것들 뭐 안내한다. 또 각종 어떤 홍보, 광고한다. 유도 전체가 안 돼서 요 소개도 하면 안 돼. 예? 요 지위 금지입니다. 그래서 하면 여유 없습니다. 전 양도 등에서 매매, 정의어, 교환, 처분, 무슨 안내, 홍보, 알선 유도 광고, 일체 다 알선 유도 광고 다 안 됩니다. 사거나 또 매입하거나 또 팔거나 또 중개 소개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말이 다 포함됩니다. 그런데 다 금지인데 보시면 저당권 설정에서 돈은 빌린다. 요건 하게 해줍니다. 자, 또 요 지휘자가 죽으세요. 상속받는다. 요것도 하게 해줘요. 그래서 요 두 개는 허용된다. 허용돼요. 그런데 이거 외에는 일체 다 금지입니다. 일체 다 금지. 이것만 된다. 그래서 요 지위들 상속된다. 다 됩니다. 요 지위들 저당권 설정한다. 됩니다. 그래서 청약 통장 담보 대출 상품도 있습니다. 요 두 개는 저당과 상속은 돼요. 이거 외에는 전부 다 일체 다 금지. 예외 없습니다. 예외 없어요. 자, 그러면 불구하고 또 이제 위반 행위를 했다. 확인 딱 되어집니다. 잘 봅니다. 잘 보세요. 그래서 첫 번째 칸 다 보시고요. 박스 안에 그 지위들 다 보십시오. 자, 또 그 다음 장을 딱 보시면, 자, 이번 허용입니다. 이제 이것이 있답니다. 팔아먹었다, 그죠? 그렇습니다. 확인되었어요. 첫 번째입니다. 그러면 요 지위를 전부 다 무효처리, 무효처리를 하겠다가 첫 번째 뜹니다. 또요, 이전되었어.
되어서 그들이 계약 맺었습니다. 저기 딴 아파트 계약을 맺었어요. 이전되어서 맺은 계약이다. 어떤 아파트 입주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럼 요 취지들, 요 계약도 다 취소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 이미 그 단지 건물에 입주했다. 나가세요. 퇴거 명령도 할 수가 있다. 퇴거 명령을 할 수 있어요. 있습니다. 또 네 번째입니다. 해당 그 소유권, 요 소유권을요, 해당 원래 사업자가, 요 사업자가 다시 취득해서 뺏어간다. 공탁 걸고 뺏어갑니다. 그래서 지위, 무효, 계약 취소, 입주, 퇴거, 소유권, 재취득해서 뺏어간다. 또 있습니다. 보시면 다섯 번째. 재당첨도, 제한합니다. 어떻게 제한한다? 10년까지 내에서 제한합니다. 그래서 실제 공공주택지구다. 에서는요, 10년까지 이렇게 제한을 할 수가 있습니다. 10년까지 제한한다. 합니다. 그 다음에, 투기과일지구이면 5년까지 제한한다. 그 외 어떤 장소이면 3년까지 제한한다. 시아파트에 당첨을 이제 안 되게 제한한다. 그래서 보시고요. 또 보시면 3학년 3반 처벌 또한다. 처벌한다. 그래서요, 3년 이하의 징역 처분과 3천만 원까지 벌금도 부과를 할 수 있다. 또 이제 요것도 전과도 부여합니다. 그래서 3년 이하 징역과 3천만 원까지 벌금도 부과할 수 있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들이 밑에 보시면 나와 있으니까 요 정도로 봐주십시오. 그 다음에 03장입니다. 전매 제한. 당첨이 딱 되었어. 그러면 전매되면요. 금지가 아니고 제한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전매 제한입니다. 그래서 전매에 관한 제한은 또 그 내용이 좀 많습니다. 많다 보니까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겠습니다. 네.